예, 광주와 대구가 달빛 동맹으로 횡재를 맺고 그동안 이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면은 그것이 국민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광주 대구 간의 달빛 고속철도와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광주 대구가 남북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아마 나를 앞당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2038년 우리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면은 세계 아시아의 46억 명의 인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가 대구 광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달빛 고속철도의 조기 구축에도 엄청난 앞당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네. 우선 내년까지 우리 대한체육회와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로 광주대구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유치단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4년까지는 2038년 아시안게임이 광주대구가 공동 개최지가 확정되도록 우리 유치단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